관심이 되게 많은가 봐, 민물고기에. 뭐 필요한 어종이 있나? 저는 여기서 묵납자루 그냥 얼굴만 보고 싶네요. 묵납자루. 아, 이게 물고기 이름이에요? 있기 때문에 음흠. 돌상어하고 꼬구리를 좀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여울마자님 뭘 보고 싶어요? 어떤 어종이? 가시납질이랑 꼬구리 돌상어. 날씨가 받쳐져가지고 우리가 재밌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한번 하고 할까? 하나 둘 셋 화이팅! 설레는 마음으로 민물고기를 만나러 온 동호 회원들. 사랑의 오작교가 되어줄 장비들을 하나 둘 꺼내놓는데. 아, 저 쪽대인가요 저게? 그때. 이거 뭐 많이 준비했네. 야, 살림망도 준비하고. 야, 저런 장비들이 다 있어. 떠들썩한 어른들 틈에서 조용히 준비를 하는 아이.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닌 듯한데. 바지 입은 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안녕하세요, 토종 민물고기를 사랑하는 강석진입니다. 토종 민물고기를. 겉으로 보면 투박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예쁜 또 매력이 있고, 수수한 걸 이렇게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막 이렇게 커서 막 이렇게 산란일 때 발생되고 그러면 좋았죠. 깊다 깊어. 민물고기 온 게 처음이네 진짜. 이제 민물고기 만나러 갈 시간.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하는 분들인가 봐. 토종 물고기를 연구하시는 사람들.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아도 주변 환경, 물의 흐름 등을 고려해 위치 선정을 잘해야 민물고기를 유인할 수 있다는데. 통발이 열이라는 사이 족대 들고 나선 석진이. 돌 밑에 숨은 고기들이 쉽게 잡힐까 싶은 그때. 잡았나 봐. 잡았나요? 잡았어. 잡았어? 네, 꼬구리 잡았어요. 꼬구리? 야, 신기하네. 꼬구리가 뭐야? 꼬구리가 뭐야? 이쁘네. 때려가고 싶다. 멸종은 이거든요. 밤 도와줘야지. 딱 보고 아는구나. 아무리 보고픈 친구를 만나도 보호종은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규칙. 어떻게 알아? 보자마자 그냥 방생했어. 방생했어. 오, 환경 보호자네. 그러네. 이어지는 석진이의 족대질에. 잡았다. 밀어놔. 밀어? 올챙이 같이 생겼는데. 우리랑 똑같은데. 자석에 이끌리듯 다양한 민물고기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얘 시리요. 어머 신기해. 오, 시리 시린지 바로 아네. 시리가 속해 있는 시리속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산속이고 여기에 속해 있는 민물고기가 시리나 참시리 두 종밖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 뉴페이스 등장할 때마다 동성명 확실하게 시켜주는 석진이. 얘는 참중고기. 야, 참중고기 안 해? 아. 네. 얘는 미물검정망조. 오, 어떻게 알아줘? 얘는 저 물고기 이름을 다 아네. 아저씨도 참 애매해. 이건 배가사리요. 배가사리인지 어떻게 알아? 여기 둥지러미를 보고 구분했는데 좀 이렇게 밝아요. 저걸 어떻게 알아? 다.